잘생겨서 멋있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5일장, 7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날에만 와서 샀었는데 여기는 그냥 정해진 날이 아니라도 맨날 그냥 시장을 연 최초의 시장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제 사회를 만든 곳이에요. 되게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냥 유튜버가 와서 대충 먹방 촬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한복판에요, 여긴. 일단 배가 고프니 뭐를 좀 먹고 시작합시다. 와, 이거 갈치 크다. 고노 타치오와 립바데. 관광객은 나까 타치오노 사이즈니 미끄리스리 또 아마 이나이 뜨모요. 간 천엽 중에 간만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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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주시고 느린 마을하고 잔 네 개 주세요. 여기에요, 다 그거. 자, 이거 육수, 육수. 야, 근데 소라노상이 열심히 한국어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좋아, 그게 좋아. 자, 따라드리겠습니다. VIP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 여행. 네, 많이 드십시오. 자, 여러분도 많이 드십시오. 우리 수고한 스텝 여러분들 한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어때요? 되게 달죠? 달고 깊은 맛. 아마크 때 코크가 때 이게 진짜 맛있어. 사쿠라 버전 말고 이 파란색 이게 맛있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알죠? 레바사시. 레바사시는 이제 이거 기름장을 찍어가지고. 아, 간 너무 맛있다. 미치겠다. 간 죽인다 이거. 신선 스기르 코노 레바네. 막걸리가 꿀떡꿀떡 넘어간 거야. 이것도 같이 찍어 먹는 건가? 이거 육사시미 찍어 먹는 걸까? 근데 약발이 레버 컸죠? 일본에서 못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어, 이거 막 빈대떡도 나왔네? 아, 졌죠?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빈대떡 먹을래? 안 먹어도 돼. 빈대떡이 빈대떡 맛이지, 무슨. 먹을래? 아, 사장님, 저희도 빈대떡 하나만. 먹고 싶다는데 먹어야지, 뭐. 미나산이 히토고토 유테이데스카. 고고 토나리노 오로시아산데 못테크룬데스요. 키리카타 칸케나이노가 육회또 레바데스. 스마리, 센도 이쇼. っていうことは, 히토 오이토코로 하이루 히토가? 빈대떡와 솔직히 아직은 물 아리마스. 아르, 아르. 타다, 육회 레바와 다이쇼. 상상했던 거랑은 다른 맛일 것이다. 자, 먹겠습니다. 우리 료크토なんですよ. 즉,말이 모야시가 나から 入ってる. 료크토를 쓰때 入れてて, それが 繋ぎになって 出してる. 밸런스 大事ですね. 다 같이 먹어. 그래야 맛있어. 매워요? 조금. 여기 먹어봐. 잠깐만.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아우, 많이 맵다. 아니, 사츠, 사츠. 오사케를 入れないと. 어, 진짜 맵다. 와, 고추 맵네요. 와, 맵다, 맵다. 일본인들이 먹으면 죽겠는데, 이거? 나는 육회를 먹을 때, 계란을 안 넣어 먹는 걸 좋아해서 반만 섞고 이쪽은 안 섞는 걸로 해서 먹는 게 나아.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도 돼. 이제 육사시미를 또 이게 같이 먹어야죠. 이거. 육사시미. 맛있어. 사시미부터 먹는 게 좋아요.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회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 고바시 있는 의미죠. 아, 고소하다. 모토모토 야키니쿠야산 야야츠데 부토쿠테 고쇼노 아지데 다모시메츠데 원장시나노츠노 독초와 호소쿠테 아지츠케가 사레테이리. 마구로 때였더라 츠케마구로 미타이나니. 네, 다카라 고 육사시미도 이쇼니 타베르토 야, 고레 난모 츠케나니까 혼토 촛토 츠케루카 오이시네. 고레. 아, 엄마. 역시 음식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맛있어? 아, 뭐가 제일 나요? 나는 이거. 나는 레바.
막걸리 한잔 하시고. 막걸리 맛있죠? 응, 맛있어. 나 다 같이 한잔해. 네. 아.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 탄수화물 안 먹었잖아. 오늘 아침은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점심 이렇게만 먹으면 완전 몸에 좋은 거지. 빈대떡 히토키래. 가끔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이게 한 어떻게 하면 세 장씩 같이 먹어야 돼. 이게 세 장씩 같이 해가지고 이거는 된장 된장 조금 한 장씩 먹는 게 맛있어. 질기다. 아 배부르다. 술이나 먹어야겠다. 예. 뭐 사지? 너무 튀지 않아? 파란색이 낫지 않아? 아니면 검은색. 검은색. 야, 이 모자까지 쓰면 대박인데? 같이 사진 찍자고 하겠는데? 네, 애기 거 많이. 응? 애기들이 한복을 많이 입으니까. 명절. 아, 명절. 어른 되면 잘 안 입으니까. 저것도 남자 옷인가 본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데. 한번 입어볼게요 저거. 그러셔요. 꺼내셔요. 네. 꺼내는데 저기 바깥에 장대 갖고 오셔야 돼. 내가 요 손님 지금. 아 그래? 셀프 서비스요? 아, 알았습니다. 아. 너무 큰가? 이거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언제 입는 거야 이거? 모자까지. 뭐? 야 되게 무겁다 근데. 아 일본 아 일본에서 한일 저 교류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나가는데 한복을 좀 입고 살라 그랬는데 이거 입으려고. 괜찮아? 네네. 아 이게 나? 그거 차는 거. 사장님 이거 어떻게 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만 매는 거지. 이런 바지 뭐 입어요? 바지는 아니, 그냥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여기 이걸 매야지 속이 거라. 오 진짜 튄다. 잘생겨서 멋있네. 아, 모자. 네, 모자 한번 써볼게요 저거. 난 처음 봤어 저렇게 있는 것도 처음 봤어. 이렇게 해야 돼. 어때 괜찮아? 멋있어. 데리고 괜찮은가? 이거 바지는 뭐 없어요? 뭐로 입어야 돼요 얘는? 그냥 한복 바지 입어야죠. 그냥? 응. 아무 색이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그럼 집에 있는 거나 입어도 되겠다. 집에 있는 거 입으세요. 이것도 사이즈 있어요? 그냥 이 아니, 하나예요? 아니 하나예요. 오이씨 이거는 진짜 이벤트 끝난다. 우리 부스 다 오겠다 사람들. 사람 이거는 새 것도 있어요? 전시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새 것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사이즈는 하나예요 이것도? 사이즈 하나예요. 새 거로 줘요? 네. 얼마예요 가격이? 이것까지 네. 30만원 같이 해서? 네. 싸게 해서? 네. 네. 이게 비싸구나. 비싸요. 모자가 이게 5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파는 거야. 상금. 예. 네. 아니 중전이 있는데 아 옷이 있어요? 옷 있죠. 아 이거 진짜네. 여기 다 있네. 비단이 여기. 노란색을 하든가 그 위에 수박을 하든가. 위에를 빨강으로 하고서 밑에를 다른 걸로 할까? 왜냐면은 제 입장이 위에는 저기 있을걸? 핑크가? 이것도 사이즈 하나예요 다? 이거 어제 그 일본 사람 많이 사갔는데 이게 이쁘네. 상금 열심히 상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새 거 있어요? 여긴 뭐 묻어 있어 이거. 어디? 묻어 있지. 내가 닦아줄게. 얘는 새거 없어요? 새거 없어요. 얘는 없어? 네.